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30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을 따라 철책이 길게 뻗어있다. 철책선 곳곳에 설치된 해안경비초소. 병사가 응시하고 있는 곳은 북한 땅 장현반도와 NLL. NLL 바로 너머의 원래도 북한군 해안포 기지가 포진해 있다. 장현반도 왼쪽 끝자락에 보이는 장산군. 장산군 매의 고향이다. 막힌 지 60년이 지난 지금 NLL을 지키는 해군 함정 옆에 물범들만 자유롭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그들만의 삶을 이어가는 생명들. 이곳은 우리의 바닷길 백령도다. 봄 기운이 시작된 2월 말, 백령도 물범 지킴이 김선장이 바닷길을 나섰다. 그가 찾은 곳은 북쪽 해안에 있는 물범 바위다. 작년에 떠난 물범들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 얘네들이 또 올해는 따뜻해서 그런지 한 달 정도, 2월 말인데 벌써 왔 거 보니까 한 달 정도 벌써 일찍 왔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넘지 못하는 NLL을 자유롭게 넘어온 녀석들이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가르는 선은 두 개다. 육지에 있는 것은 DMZ고 바다에 있는 것은 NLL이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북쪽과 동쪽 해안이 NLL과 바로 인접해 있다. 물범 바위가 있는 곳은 백령도 북쪽 해안과 NLL 중간 지점이다. 물범은 1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산둥반도에서 번식을 하고 봄이면 새끼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온다. 이곳에는 먹잇감이 많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물범은 바위 위에서 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서열에 따라 쉬는 위치가 다르다.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한 녀석이 대장이다. 힘이 약하거나 어린 물범들은 주변을 맴돌며 물이 더 빠지길 기다린다. 작은 바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 다툼은 치열하다. 물범 바위 주변은 수심이 얕고 각종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데 그중 놀래미는 물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놀래미는 비늘이 거의 없어 통째로 삼키기에 좋기 때문이다. 물범은 허파호흡을 하는 포유류다. 따라서 수시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어야 한다.
물범은 하루에 놀래미를 10마리 이상 잡는 것으로 관찰됐다. 식사는 주로 물 밖에서 한다. 물 밖에서는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물범. 물 속에서는 정반대다. 사냥을 하다 말고 수중 카메라맨 주변을 계속 맴돈다. 물 속에서는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겁나지 않은 것이다. 카메라 렌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백령도 해안 절벽의 주인은 매다. 교미 시기를 맞아 암수간에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최대 비행속도 시속 300km. 시력은 사람의 약 10배다. 암컷을 위한 선물용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2월 말, 이 시기 사냥감은 주로 백령도에서 겨울을 나는 오리 종류다. 백령도 해안 절벽의 매는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는 장산곤 매로 알려져 있다. 암컷이 앉아있는 바위 주변을 계속 맴도는 수컷. 종족 번식을 위한 생명의 본능이다. 교미는 산란을 전후해 수시로 이루어진다. 높이 약 120m의 해안 절벽. 암수가 둥지 정하기에 나섰다. 수컷이 주변을 경계하는 사이 암컷은 구멍 안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둥지 틀 장소가 정해졌다. 번식기, 사냥은 수컷의 몫이다. 먹이를 건네받은 암컷은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한다. 이는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침입자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매가 둥지를 튼 이 절벽은 특이한 습곡 구조를 가져 천연 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선명하게 드러난 단층과 습곡 구조는 한반도 지각 발달설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곳이다. 층층이 고립화진 습곡 구조는 새들이 둥지틀기에 안성맞춤이다. 3월, 최가마우지의 둥지틀기가 시작됐다. 암컷이 둥지털을 지키는 동안 수컷들은 둥지 재료를 모으기 바쁘다. 해안 절벽 곳곳에 자라는 사초의 마른 잎이 주 재료다. 수컷이 재료를 물고 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암컷. 부부는 사랑의 목춤을 춘다. 북한 땅 장현반도와 옹진반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수천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번식을 위해 찾아왔다. 괭이 갈매기는 암수가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한다. 작년에 둥지를 튼 자리에서 다시 만난 암수. 울음소리로 서로의 짝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미. 짝을 찾지 못한 수컷들은 다른 암컷을 훔친다. 뒤늦게 찾아온 원래 짝 수컷. 강한 발길질로 침입자를 물리치고 암컷을 지켜냈다. 드디어 약 25일간의 알 품기가 시작됐다. 해안 철책선에도 괭이 갈매기 떼가 모여있다. 지뢰와 철책으로 사람의 출입은 완전히 통제된 공간. 갈매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는 낙원이 따로 없다. 바닥에 둥지털을 잡지 못한 갈매기들은 나뭇가지까지 점령했다. 이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전 세계에 두 곳밖에 없다는 규조토 성분의 사곳 해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바닥이 단단하다.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가 천연기념물 해변을 찾아왔다. 먹이가 풍부하고 인적이 드문 해안은 검은머리 물대새가 번식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다. 둥지를 튼 곳은 해안 철책선 바로 앞 모래밭. 인간에게는 긴장과 아픔의 땅이지만 새들에게는 생명의 땅이다. 갑자기 읍내의 폭격 소리와 함께 대피 방송이 울려 퍼진다. 백령도 해역에서 북한군의 해상 폭격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북한군이 쏜 대포는 3시간 동안 500여 발. 그중 약 100여 발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 백령도에서 대피는 훈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실전이다. 이곳은 피해났는데 어느 곳 있어서 못 살려서요. 나는 아유 처음이에요 이런 소리.
매가 알을 품기 시작한 지 약 45일이 지났다. 이 즈음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터. 새끼의 성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둥지 안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둥지가 있는 구멍은 깊이가 약 1m 정도로 꽤 넓은 공간이다. 새끼는 모두 4마리다. 매는 한 해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4마리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기 암컷은 주로 둥지 앞을 지킨다. 수컷이 먹잇감을 사냥해오면 암컷이 전달받아 새끼에게 먹인다. 어미가 먹이를 찢어 입에 물고 있으면 새끼들이 쪼아먹는다. 어미가 특정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자마자 경쟁은 시작된다. 키가 큰 첫째와 둘째에 비해 키가 제일 작은 막내는 먹이를 거의 받아먹지를 못한다. 먹이 공급은 하루에 약 4번. 하지만 새끼들은 배가 고프다. 막내는 어미가 남기고 간 날개를 뜯어본다. 질긴 근육질이라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나마도 셋째가 빼앗아간다. 막내는 형들보다 5일 정도 성장 속도가 늦다. 백령도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는 한 달의 절반 이상이 안개 속에 갇힌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못 나가고 여객선도 폭우에 발이 묶인다. 백령도는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3, 4일간 발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개 때문에 아침부터 약 8시간 동안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지 않았다. 새벽에 생긴 안개가 오후 늦게서야 걷히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자 먹잇감이 당도했다. 온종일 굶은 새끼들 어미 앞에 모인다. 이번 먹잇감은 근처 절벽에 날아들었던 솔부엉이다. 한 점이라도 먼저 먹으려고 다투는 새끼들. 이번엔 키가 작은 막내도 형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받아먹는다. 마지막 남은 꼬리 날개는 막내 차지다.
인위적 분단의 공간, 백령도 해역. 하지만 새들에겐 대를 잇는 생명의 바다다. 쇠가마우쥐도 바빠졌다. 새끼는 어미 입속으로 머리를 깊숙이 집어넣어 삭힌 먹이를 꺼내 먹는다. 먹이 공급은 암수가 번갈아 담당한다. 사냥터는 둥지 바로 앞 바다다. 5월 말, 까나리가 모여드는 철이다. 백령도 해역에는 서해에 많이 서식하는 조기나 꽃게 등이 거의 없다. 5월에 올라오는 까나리가 이 바다 최고의 선물이다. 까나리는 멸치처럼 말려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액젓으로 가공해 먹는다. 까나리 그물 주변에 물범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물 속에 갇힌 까나리를 잡아먹기 위해서다. 아이 반갑죠. 저 그물 오면은 어망 쪽에 오면은 까나리 건지러 오거든요. 오면은 꼭 와서 기다리는 것처럼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범들이 모여드는 곳은 까나리 그물만이 아니다. 어부가 통발투하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면 물범들은 하나 둘씩 바다로 들어간다. 어부가 던져놓은 통발. 주변을 돌며 안을 자세히 살핀다. 50여 개의 통발을 차례차례 확인한다. 고기가 든 통발을 발견했다. 놀랍니다. 발로 쳐서 놀래미가 놀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머리를 넣어 잡는다. 고기가 많이 든 통발엔 두 마리가 동시에 노릴 때도 있다. 잘 안 될 때는 통발을 돌리기도 한다. 놀래미들이 안쪽으로 숨어보지만 포기할 물범들이 아니다. 통발을 밀어 세워보기도 하고 머리를 거꾸로 넣어보기도 하는 물범. 결국 성공이다. 백령도 해역은 NLL과 인접해 있어 조업 가능 해역이 좁다. 그래서 백령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부는 전체 주민의 약 10%밖에 안 된다. 조업 가능 해역이 좁다 보니 정치망 등 대형 어부는 사용할 수 없어 대부분의 어부들이 통발을 이용한 어업을 하고 있다. 잡히는 어종 또한 놀래미와 소라 등이 대부분이고 먹지 않는 집게가 절반을 넘는다. 조업 해역이 NLL과 인접해 있다 보니 어선 옆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배가 있다. 어선이 행여 NLL을 넘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이다. NLL을 지키는 해군도
어선 주변을 수시로 순찰한다.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 거의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선장은 눈앞에 보이는 북한 땅을 하염없이 쳐다본다.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저 산 너머가 장현이라는 데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상소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맨날 처음 나오면 이렇게 보면서 못 가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선장과 같은 실향민은 상당수가 아직 백령도에 살고 있다. 남과 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 NLL. 1953년 휴전과 함께 설정된 지 6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갈 수 없는 바닷길을 해군 함정이 지키고 있다. 북한 해역 NLL 가까이에 중국 어선들만 모여있다. 감시가 조금만 소홀하면 NLL을 넘어오기 일쑤다. 해군 함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보음을 울리며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을 몰아낸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이 NLL을 지키는 해군 함정의 주 임무가 된 지 이미 오래됐다. 6월, 철조망을 방패로 삼은 괭이 갈매기 둥지. 나무 위 둥지에서도, 나무 아래 둥지에서도 무사히 새끼가 태어났다. 먹이를 가져온 수컷. 암컷과 새끼들이 다 먹고 나서야 남은 찌꺼기를 먹는다. 매 둥지는 어떻게 됐을까? 둥지 입구 바위에 나와 있는 첫째와 둘째. 하지만 셋째와 막내는 아직 둥지 안에 있다. 어미가 요리하는 것은 몸길이 약 28cm의 청호반새. 새끼들이 커가면서 먹이 공급량도 많아졌다. 어미는 둥지를 낳은 첫째와 둘째에게만 먹이를 준다. 셋째와 막내가 애타게 졸라대지만 어미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참다 못한 셋째. 둥지 밖으로 나와보려 하지만 어미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비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강한 새끼들만 키우려는 장산곤매의 계산된 전략이다. 둥지 안에 막내.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백령도 해안은 온통 해당화 향기로 물든다. 일찍 부화한 쇠가마우지 새끼는 어미 곁을 떠나 바다에 나와 있다. 서툰 솜씨로 사냥을 시도해보지만 쉽지가 않다.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졸라보지만
어미는 외면하고 떠나버린다. 할 수 없이 새끼는 둥지로 향한다. 둥지에는 어미와 아직 이소하지 않은 새끼들이 있다. 어미는 되돌아온 새끼의 접근을 막는다. 결국 쫓겨나는 새끼. 둥지를 떠나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매 둥지 앞. 막내도 둥지 밖으로 나왔다. 3일 만에 새끼 4마리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미가 이번엔 물총새를 손질하고 있다. 새끼들이 커가면서 작은 먹잇감은 어미가 잘 찢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먹잇감을 형들에게서 빼앗아내는 막내. 3일을 굶은 막내. 굶주림은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촉매제다. 괭이 갈매기 새끼들도 많이 자랐다. 까나리 시즌이 끝나고 새우철이다. 새끼를 배불리 먹인 다음 남은 먹이는 어미가 먹는다. 새끼들이 둥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위험도 더 커진다. 갑자기 갈매기가 떼지어 날아오른다. 레이의 사냥 비행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서다. 괭이 갈매기들이 집단 번식하는 것도 천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하늘의 최강자 장산군 레이의 사냥을 당할 수는 없다. 새끼 한 마리가 또 잡혔다. 더 큰 시련은 다른 데 있다. 새끼를 사이에 두고 어미 간에 수시로 싸움이 벌어진다. 좁은 공간에 여러 둥지가 모여 있어 이웃 간의 이런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이번 싸움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괭이 갈매기는 복종하지 않는 새끼가 있으면 무조건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새끼의 머리가 빨갛게 까졌다. 새끼의 어미는 애타게 새끼를 부른다. 어미가 있는 둥지로 가야만 한다. 하지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쪼였다.
결국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만다. 바닥에 작은 새 두 마리가 그냥 있는데도 어미가 먹이를 또 물고 왔다.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먹이를 다듬는 어미. 이를 쳐다보던 한 녀석이 갑자기 어미에게서 먹이를 뺏는다. 어미처럼 먹이를 찢어 먹으려는 새끼. 새끼는 어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막내 혼자 남았다. 세 형들은 둥지 위 바위에 올라가 있다. 잠시 후 어미가 왔다. 하지만 어미는 꿈쩍도 않는다. 새끼들이 커가면서 먹이 공급 횟수는 하루 5-6회 정도로 늘어났다. 어미는 둥지 위 바위에 올라가 있는 세 형들에게만 먹이를 갖다 준다. 하루 종일 먹이를 먹지 못한 막내. 나뭇가지를 뜯고 있다. 에넬레를 지키는 해군 함정 너머 북한 땅에서 해가 떠오른다. 먹이를 먹지 못한 지 3일째. 마침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다. 투정 부리듯 어미에게서 먹이를 뺏는다. 간만에 먹이로 기운을 차린 막내. 이소를 할 모양이다. 둥지 위 바위까지 높이는 약 2m. 혼신의 힘을 다해 바위를 오른다. 멀리서 지켜보던 어미. 막내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 바위 오르기에 성공한 상이다. 세 형들은 주변에 흩어져 있다. 첫 비행을 앞둔 새끼들. 절벽을 오르내리며 다리와 날개의 근육을 키운다. 제일 먼저 비행을 한 새끼는 첫째다. 나뭇가지 끝에선 첫째. 그러나
쫓아오는 괭이 갈매기의 맹 공격을 받는다. 급한 마음에 절벽 하단 풀밭에 비상 착륙한다. 급히 나무 뒤로 숨는다. 둘째는 절벽 틈에서 괭이 갈매기에 포위되어 겁에 질려 있다. 결국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긴다. 절벽 상단 바위 끝에선 셋째. 갈매기의 공격을 피해 절벽 넘어 숲속으로 피신한다. 첫 비행 후 3일이 지났다. 새끼 매 한 마리가 절벽 상단에 괭이 갈매기 둥지를 덮쳤다. 어설픈 발길질로 어린 새끼를 노린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 괭이 갈매기 즉각 공격에 나선다. 아직 혼자 힘으로 사냥하기엔 너무 어리다. 이틀 후 막내도 첫 비행을 했다. 세 형들과는 달리 갈매기의 공격을 잘 피한다. 어미가 부르는 쪽으로 날아가는데 성공했다. 큼직한 괭이 갈매기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백령도는 하루 두 번 여객선이 들고 난다. 여객의 대부분이 관광객과 군인이다. 백령도 주민의 수는 약 5천 명 정도. 주둔 군인의 수는 백령도 주민의 수보다 많다. 새끼 매 한 마리가 마을 앞 소나무 숲으로 날아간다. 어미가 새끼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이다. 괭이 갈매기의 공격을 피한 이유도 있지만 새끼들의 훈련을 위해 사방이 트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끼가 공중으로 날아오르자 어미가 따라 난다. 어미를 반기는 새끼. 하지만 냉정한 어미는 센 발길질로 새끼를 공격한다. 새끼를 최고의 사냥꾼으로 키우려는 훈련이다. 이런 강훈련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새끼들은 장산군 매의 일원이 되었다.
백령도 전 해안은 해가 지면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출입할 수가 없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잡은 고기와 각종 어구를 정리해야 하는 어부들은 이 점을 많이 불편해한다. 배들 나갔다가도 한 시간 전에 입항하고 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 이제 문을 잠그기 때문에. 그나마 출입할 수 있는 해변도 몇 군데 없다. 북쪽 해안에 출입 가능한 두 군데 해변 중 하나인 어릿골. 해변 전체에 날카로운 철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적의 해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용치다. 철조망엔 탈북자 안내문도 걸려있다. 8월,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다시마철이 시작된다. 9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엔 백령도 농민의 대부분이 어부가 된다. 백령도 다시마는 크기도 크지만 품질이 좋아 찾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짭짤한 소득원이다. 우리 사는 데는 그 원래도 요 조금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살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노순초 할머니가 원래도를 떠나온 지는 61년. 지척에 두고도 갈 수가 없다. 원래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물범 바위. 물범들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한창 털갈이 중이다. 이제 곧 떠날 물범들을 살피러 온 김선장. 서운하지 않을까? 서운하긴요. 뭐 잠시 그냥 그 떨어졌을 뿐이죠. 내년 3월이면 또 오니까 그때 또 만나면 되죠. 내년 봄이면 해안 절벽에도 장산군매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북한 땅 곳곳으로 떠난 괭이 갈매기들도 어김없이 해안 철책선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을 망원경으로 쳐다만 본다.